스피드 종목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다섯 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릴레이로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종목명부터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 ISRC 이슬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힘든 시장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종목 선별에 오셨을지 궁금한데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클래시스를 시작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노신소재, 태광, HFR 다섯 가지 종목이고요. 이슬희 전문가는 앱클론, 위메이드 맥스, 파세코, OCI, 스튜디오 드래곤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편안하게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클래시스네요. 예, 클래시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의료기기 회사와 그리고 미용회사, 미용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부터는 상방 보고 오랫동안 들고 와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실적도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직을 절개하거나 제거하는 수술에 쓰는 레이저 치료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이제 세포 같은 경우들은 메스로 자른다고 하지만 자그마한 미세 세포들을 절개하는 수술용 기계를 만들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피부라든지 문선 리프팅 그리고 피부나 피하 조직을 탄력을 주는 기구들을 만들고 있으면서 미용 기구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포츠 패치라든지 그리고 미용 패치들을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패치라고 한다면 이제 최근에 MZ세대부터 해서 젊은 세대들도 골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골프할 때 나가거나 또는 야구할 때 나갈 때 눈 밑에 바르는 이제 패치 같은 것들 통상 이제 피부톤과 맞춰져 있는 패치들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턱 밑이나 이런 데 이제 패치를 붙이기도 합니다. 턱살을 올리는 리프팅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들에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도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2020년에 406억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과 올해도 18% 상반기 영업이익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 클래시스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앱클론입니다. 앱클론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의 상승력이 굉장히 더 좋았는데 조정받지 않고 그냥 갈까요? 네,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앱클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카티 치료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카티 치료제라는 것이 이제 암 환자의 혈액에서 그 면역 세포인 T 세포를 추출합니다. 네, 그러고서 다시 이제 환자의 몸으로 투입을 하게 돼서 이 암 세포를 사멸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개인 맞춤 치료제다 보니까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개당 2억에서 3억 정도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근데 최근 4월 달부터는 또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개당 몇 백만 원 단위로 지금 내려간 상황이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용화돼 있는 이 카티 치료제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부작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상용화된 치료제 대부분들이 이제 CD19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 비정상적인 비세포만 건드려야 되는데 나머지 정상세포까지 건드리는 이런 부작용을 굉장히 좀 많이 유발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앱클론 같은 경우에 이런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약 투여로 면역 반응 유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냈고요. 이런 이제 전체적인 임상에 대한 발표가 이번 연말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 충분히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클론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타점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면서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즘에 에코프로비엠 엎치락뒤치락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시가총액 네. 1위를 놓고 쌈박질이 지금 심각한데 조금 다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은 많이 올라가서 시가총액 네. 1위를 노리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많이 내려가서 시가총액 1위를 놓치나 뺏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내려갔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추세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 점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관절염 치료제 렘시마라든지 항암제 트룩시마 같은 복제약들 바이오 시밀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들 중에서 정말 실적이 안 나오고 전환사채로 소위 말해서 투자를 말아서 사는 업체들도 있고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의 증가한 1,19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가지고 깨지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연기금이 8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측면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작년 2020년에는 한 17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주식의 가장 큰 호재는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것들을 호재라고 봅니다. 수급이 가장 이제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시면은 많이 내려오고 올해 1월달부터 2월달부터 거의 바닥을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가격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오늘 위믹스 삼성용 출시됐 네, 네,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위메이드가 이제 찐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위메이드 맥스를 좀 가지고 온 이유는요. 사실 시가총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위메이드가 훨씬 더 이제 상승폭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앞으로 충분히 저는 좀 대장이 탈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겁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자회사의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상승폭이 훨씬 더 좀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변동폭을 좀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위메이드 맥스를 보시는 게 네, 더 적합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 위믹스 3.0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좀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볼 만합니다. 이 위믹스 3.0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제 NFT 종합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게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금융이라든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분야로 네, 확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 위메이드 맥스 네, 게임 주로서만 봤다면은 앞으로는 종합 이 NFT 플랫폼으로 좀 거듭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가치도 네,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P2E 그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역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주변국들을 보게 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P2E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는 수준이고 일본도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가 이걸 규제 완화를 안 한다면은 그 형평성이라든지 경쟁력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위메이드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나노 신소재인데요. 나노 신소재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최근에 제가 올라간 종목들을 안 가져오고 바닥권 종목도 위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눌림목에 한번 눌림목 공략 정도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가져온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태양전지 소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전지 관련해서 친환경 쪽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인 테마가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 전극에 사용되는 CNT 전극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양극재 첨가를 할 경우에 기존에 사용되던 도전제 양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도전제 양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더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신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기존의 카본 블랙 소재보다 훨씬 더 전기 전도도도 높기 때문에 20% 정도의 양으로도 그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 15억 영업이익이었다가 작년에 57억,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반기만 해도 240% 증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84억 영업이익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화면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우상향입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서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종목이 이렇게 오를 때 눌림목을 주는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은 한 번 정도 한 파동을 기대해보고 들어가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나노신소의 최근에 뜨거운 그런 테마를 두 가지를 안고 있죠. 2차 전지와 관련하고 태양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파세코예요. 사실 이 파세코는 여름에 창문형 네. 에어컨 때문에 좀 뜨거웠던 종목인데 겨울에도 눈여겨볼 만할까요? 네, 사실 이 창문형 에어컨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 맞는데 네. 알고 보면 사실 난로나 난방 쪽이 훨씬 더 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세계 점유율 1위가 사실 파세코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 여름 폭염에 따라서 좀 에어컨 판매량을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현상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또 전자제품이 굉장히 좀 비싸죠. 고가 제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반기 때 생각보다 많이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이 현재 주가상에 반영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뭐 계절적인 수혜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량이 줄어들 네, 기업의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겨울에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게 바로 이제 유럽에 지금 가스 대란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지금 가스 공급을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유럽에서는 이 지금 가스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난로, 난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 파세코의 그 난로를 계속해서 좀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수출도 한 50%가량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가을인데 좀 초겨울 날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겨울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10월 달 난로에 대한 판매량이 현재 한 185%, 3배 가까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방 관련 기업 파세코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겨울이 요즘에 또 더 추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태광인데요. 태광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태광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각종 배관이나 자재 그리고 광관 그리고 이음새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한 시세를 준 적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서 당일 하루 만에 18% 이상 상승을 해주고 그 이후로도 추세적인 상승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은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급등을 했다라는 측면들 나와 있었고 또 이제 관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조선 수주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단기에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거래량도 실려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급등을 한 바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회사를 통해서는 부동산 매매나 부동산 임대업도 수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이 정도로 움직였으니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나 보면은 2020년에 이 회사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마이너스 31억 영업이익 적자였다가 작년에는 135억까지 영업이익이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18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2% 정도의 영업이익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 너무 비싸지 않나 아까 보니까 많이 올라왔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도 PBR 0.83배에 1배도 안 되는 청산가치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측면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 지속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지금 표현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OCI 태양광 관련주 들고 나오셨습니다. 최근에도 좋은 긍정적인 이슈가 많죠? 네, 긍정적인 이슈는 많은데 아직 뭐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은 좀 초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OCI 같은 경우에 그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또 제조를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거 미국과 중국의 태양광 통상 분쟁이 또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또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이 이제 중국에 이런 반덤핑 관세 부과 때부터 미국에서 현재 이제 중국에 대한 셀 수입 비중이 42%에서 현재 1% 미만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을 이제 채택을 함으로써 반사익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OCI에 그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적으로 법인이 있기 때문에 모듈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이 OCI는 자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생산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세제 혜택까지 누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태양광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에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난으로 인해서 공장을 다 폐쇄한 상태죠. 그래서 공급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 수요는 현재 50만 톤에서 60만 톤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내년까지도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감이 있어서 주가도 이로 인해 힘을 좀 받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의 공장 봉쇄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 HFR 5G 관련주 들고 나오셨습니다. 5G 안 그래도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5G 요금을 내시는데 5G가 안 터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을 또 이제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5G 요금을 받아가는데 서비스를 안 해주니까 남들장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G 부품주들 안 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G 프론트홀의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5G 중에서도 우리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과 조금 차별화해서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져온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 우리가 유선보다는 무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무선 데이터망에 특히 지하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이런 데 무선 데이터나 이제 프론트홀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5G 종목들이 신저가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종목이 내려오고 있지 않다. 특히 실적 2020년에 259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2021년 작년입니다. 218억 영업이 흑자인데다가 올해는 작년 상반기에 적자였는데 이 회사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20억까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작년의 영업이익을 이미 다 넘어서고도 남는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른 5G 장비주들하고 분명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왔던 부분들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반납하기는커녕 오히려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들어간다면 박스권 상단까지 먹을 게 있다는 측면에서 박스권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FR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이제 그 변동성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사실 엘스토리가 아니고 스튜디오 드래곤 들고 온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 항상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그걸 좀 안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돌려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콘텐츠 중에서도 이제 과대낙폭이 굉장히 좀 심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또 기업의 이런 자체적인 사실 펀더멘탈은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려고 하면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연간 실적을 보면 매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3, 4분기 실적이 항상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우상향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넷플릭스 가입자 수 감소에 따른 영향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과도한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OTT 업체가 뭐 넷플릭스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 OTT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기타 OTT 업체들은 현재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크게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둔화가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아마존 OTT 플랫폼과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도 작품 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도 부진해서 매출 감소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빅마우스죠. 이 빅마우스 결산이 원래 3분기에 돼야 되는데 4분기에 이제 이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4분기부터 다시 한번 좀 실적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내년 올해 실적도 그렇고 2021년 대비 두 배, 세 배 가까이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 대비 주가의 아웃퍼폼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까지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중국 상황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경제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전월과 동일한 3.65%로 동결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10시 30분에 중국 시장 개장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10가지의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탑픽 종목도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영재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무슨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나노 신소재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은데도 가는 종목은 가는 이유가 있다. 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네. 거기다가 이 종목이 계속 가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눌림목 자리고 네. 장기 추세는 상승이지만 그중에 단기 추세는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다면 크게 리스크가 적다라는 측면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현재 87,100원 정도 가격 상승돼 있는데 한 9만 원 이하면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슬이 전문가님은요? 네, 매년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거꾸로 간다.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가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66,400원대인데 네, 매수가 바운더리를 지금 현재가에서부터 66,100원까지 네,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9,000원, 전저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가격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대일윤 이영재 전문가, ISIC 이슬희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